아니 환희자. 내가 환희자고 얘가 화복하고. 등장꾼이 나는 등장꾼. 나는 강경순이. 나 강경순이야. 연계들이 앉아 있을걸 했더니 뭐 그쪽이라 이쪽이라 죄송합니다. 아이고 어려우게 왔구나. 그래. 아이고 그래.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인기를 좀 제대로 더하고 싶어서 코로나 걸리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인기를 많이 했습니다. 누군가한테 박수 한번 쳐 드릴게요. 이렇게 친구들이 이렇게 뭐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협조해가지고 또 그런 협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렇게 발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오늘 같은 날이 계속 왔으면 좋겠고 또 대시 친구나 또 여기 새로운 저 임원들이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개인적으로 열심히 도와주셔야지 이게 활성화가 되지. 그래요. 내 사람이 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참석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보니까 뽀뽀들 얼굴이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좀 삐진 게 뭐냐면은 나오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저기 뭐 친구 몇 분 보이는데 밤에 꼭 나와가지고 한 40명 이상 모일 수 있도록 여러분 좀 많이 부탁드리고 회장단 도와주는 게 뭐냐면 그냥 나와 더 숨만 가면 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해서 몇 년 동안 얼굴을 못 봤는데 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장을 좀 전달하겠습니다. 신 회장님이신 전대식 회장님한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감사장 안영구 안 회장은 청산초 제52회 동문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헌신 봉사한 실적이 뚜렷함으로 이 감사장을 드립니다. 2022년 10월 23일 청산초 담임 근선 이상성. 이 회원은 34년간 조용히 성동의 회장으로 헌신적으로 열성적으로 본회의를 이끌고 특히 코로나19 어려움에서도 친구들의 우정을 위해 희사한 사랑과 노고를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년 3월 25일 청동회 회장 전대식. 위 회원은 상기 4년간 청동회 총무직을 맡아 동문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열성적으로 봉사했기에 청동회 회원들의 우정을 마음을 담아 이 감사장을 드립니다. 2023년 3월 25일부터는요, 우리 이상선 선생님이 이게 영미에서 추리신 장수 쉽게 혼을 담았습니다. 축하해! 선물은 이하 동문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정을 어린 마음을 담아 이 감사장을 드립니다. 2023년 3월 25일 청동회 회장. 청산에서 오신 박옥다하고 저기 이상순 회원께서 이렇게 머리서 와주시고 또 부처님들도 와주시고 해서 모두 참석하셨습니다. 참석을 내신 분은 머리서 오신 이상순 회원께서 박수 쳐주세요. 고맙습니다. 보고 싶어서 설립기를 왔습니다. 그럼 우리 저 이화영 목사님 잠깐
목사님 교회 사나 목사님이지. 그 친구니까. 아, 여기 자, 우리 저 이화영 저 우리 저 친구들 목사님입니다.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목수는 못 나왔는가? 야, 이 둘이 다음부터 꼭 참석한다고 지금 맹세하는 겁니다. 인사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출판 전문가인 전 기자 등 임원진이 혼연일체가 되고 전국 회원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협조로 석 달 만에 만들어졌다. 네, 반갑습니다. 멀리서 아침 일찍 오셨는데, 응? 아무튼 오늘 저기 안 회장님이 또 좋은 장소 보고 이렇게 재밌게 디플레이하고 가시라고 이렇게 대접을 하시니까 재밌게 모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선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김용철 친구였습니다. 혹시란 가톨릭 신자의 어머니 영혼대로 용철 친구 레오의 헌신적인 삶과 기도는 결국 아들 신부님을 탄생시킨 발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되게 하여 주시오. 겉사람도 속사람도 강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좋은 시간 주시고 좋은 음식 주셨습니다. 잘 먹게 하시고 재미있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때까지 중학교까지는 봐주셨는데 내가 그 다음부터는 국민학교 49에 중학교 19에 졸업하고 부산 뭐 그 객지 생활했고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이화영 목사님은 학교로는 나보다 한 3년 후배지만 목사로서는 한 10여 년 앞설 정도로 그런데 제가 또 책 쓰는 일에 글 쓰는 일에 조금 이렇게 뭐가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내가 책을 여러 번 냈는데 마지막 죽기 전에 우리 청산에 대해서 책을 하나 내고 가는 것이 어떻겠나 해서 어떻게 살았나 어느 동네에서 그래서 18개 동네를 다 돌아다니면서